네, 10시 42분 저쪽 안골길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요. 네, 둘레길의 이름으로 쓰는 여기의 안골길 계속되고 있죠. 제15코스. 그런데 이제 그 계곡으로서의 안골은 이제 지났고요. 그래서 출발한 거죠. 이게 이제 건물별로 정확하게 어느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의정부 시청하고 뭐죠 시의회 뭐 이 건물이거든요. 이 시청 뒤로 이제 쭉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길이 휘어져서 쭉 내려가는데 여기를 참 아름답습니다. 걸을만한 길이고요. 저쪽에 지금 사람들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저렇게 휘어서 내려갑니다. 저렇게 휘어서 내려가서 저렇게 휘어서 내려가죠. 지금도 그냥 그럭저럭 잘 꾸며져 있다, 잘 길이 조성되어 있다 이런 기분이 드는데 그 여름철에 오면 이제 여기 뭐 나뭇잎들이랑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참 볼만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 지나면서 다음에 오면 이제 촬영해야지, 다음에 오면 촬영해야지, 이게 이제 그 걷는 페이스가 있어서 딱 멈춰가지고 촬영하기가 좀 만만치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면 촬영해야지, 다음에 촬영해야지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지나갔던 바로 그 구간이라서 한번 오늘은 이제 모처럼의 기회니까 한번 찍어 봅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높이 올라가는 코스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완만하게 다시 말해서 요 시청을 조성하면서 단지 일대를 조성하면서 요 뒤를 공원으로 만든 거죠. 옛날에는 이제 여기에 그 뭐 딱 요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요쪽에 이제 미군 부대가 있었었는데요. 옛날에 이제 의정부에 굉장히 미군 부대가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부대들이 그 자 뭐야 평택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한 거죠. 좀 남쪽으로 이제 뺀 거죠. 아주 옛날 얘기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미군이 동두천의 미 2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동두천의 2스타, 의정부의 3스타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의 3스타가 한 명 있고 뭐 그 저는 이제 그 의정부의 기지가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이제 꽤 큰 기지가 유지되고 있을 때 의정부 군대에 의정부 저기 미군 관계자들을 초대로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완전 리틀 아메리카입니다. 리틀 아메리카 똑같습니다. 아메리카 그냥 이제 규모가 좀 작을 뿐이지 뭐 무슨 예를 들어서 가게의 모습이라든가 뭐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저 가격표 붙여놓은 거라든가 그런 게 이제 그 미군들은 자기 나라에서 그대로 근무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낼 수 있게 그렇게 조성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평택에 그 미군들 영해 거주자들 주로 그 거주하는 마을은 그 도로 이름도 다 미국식으로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도로 표지판 같은 것도 이제 미국식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미군 기지 이렇게 한번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아주 옛날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수준을 이른 뒤에 방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렇구나 막 역시 잘 사는 나라 같다 이런 게 다른 거구나 뭐 그랬으니까 한 세대 전 또 그 세대 전에 사람들이 이제 미군을 대하는 그런 자세 아까 이런 것이 얼마나 경이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나라의 국력에 차가 있는 거니까 여기 길이 참 아름답죠. 여기가 이제 나뭇잎이 제대로 있을 때를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정말 여기는 이제 걷기 자체의 어떤 그 운동으로서의 효과를 노리는 구간이라기보다는 둘레길 전 코스에서 좀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구간 뭐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죠. 아까 얘기도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이제 군대에서 그 한미 연합훈련 팀스피릿 훈련인가 이제 그 훈련을 이제 나갔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이제 야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 부대보다 더 늦은 시간에 밤에 늦게 미군 부대가 옆에 도착을 해서 이제 좀 늦은 시간에 텐트를 치고 이제 야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 그 같이 온 장갑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계 부대 기계들 차량들이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사단까지는 아닐 테고 뭐 한 연대나 여단, 연대, 적어도 연대 정도가 왔나? 뭐 이렇게 주둔을 했나? 뭐 이렇게 이제 짐작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광경을 살펴보니 뭐 그 기계들, 차량들 쫙 이렇게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걸 보니까 뭐 한 연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대나 뭐 조그만 여단 정도는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대 찾아가가지고 이제 인사도 나누고 뭐 아이고 이렇게 어쨌든 이제 동맹군이고 같이 훈련하는 거니까 인사 나누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대였다는 거죠. 중대 대대도 아니고 중대였대요. 중대 중대였는데 그 한국인 장교 눈에는 그게 이제 한 여단이나 연대쯤으로 보였던 거죠. 하나의 뭐 좀 약간 좀 씁쓸한 그런 이제 에피소드랄까 뭐 그런 건데요. 그 옛날 우리나라 소설에 보면 그 한국군 부대 옆에 이제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군이 그 이제 화장실 화장실 처리할 때 그 딱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그 처리 배상물 안녕하세요. 네. 네, 처리 대상물 위에 이제 그 드럼 저기 자 석유 휘발유를 쫙 덮어가지고 그냥 불을 질러서 소각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인 지휘관이 그거 자기 석유를 우리한테 달라라고 한번 해봐라. 대신 이제 그 오물들은 이제 우리가 처리해주겠다. 거기 가서 한번 좀 제안 좀 해봐라. 뭐 그렇게 하는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소설이 있거든요. 참 그 가난한 나라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그런 거죠. 이 의정부 이 아름다운 길, 이 화면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저 둘레길 전 코스에서도 이런 데가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한 구간 이런 데가 있지 이렇게 길게 이게 참 아름다운 구간인데 여기 이제 옛날 미군 부대 있었다는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그냥 이 아름다운 길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줍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늘어놓고 있군요. 옛날에 이제 요 지역, 요 골목, 요 일대에서 이제 미군들 상대로 장사를 많이 했는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 옆에서 보면, 그 사실 뭐 영어 거의 못하는 분들인데, 장사 그냥 아무 지장 없이 합니다. 그냥 뭐 달러, 뭐 되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전혀 뭐 지장 없이, 장사는 지장 없이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차피 뭐 미군들도 그 사람들 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돈 내고 물건 사고 이러는 거니까 크게 문제 없이 장사를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자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의정부 안골 교곡길에서 2.6km 왔네요. 2.6km 왔고요. 아직도 2.1km니까 그래도 이제 요 코스는 절반 이상 왔네. 다행이다. 제가 이제 그 의정부 여기 지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의정부에 조금 연고가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가 고향이거나 뭐 여기서 뭐 그렇게 뭐 무슨 저 거주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좀 연고가 있고 그래서 조금 옛날 모습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시청이 아니면 뭐 시의회 이런 건물들이죠. 참 옛날 생각나는군요.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길 걸으면서는 좀 여기에 걸맞는 문학적이고 고취향의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미군 부대이라고 그러고 말았네요. 제 수준이 그런 거죠. 아이고 가만히 있어보자. 그나저나 한 10km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인제 2.6km? 아니다. 인제가 아니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꽤 그런 거죠. 뭐. 어차피 오늘은 뭐 도봉산 역까지는 갈 거니까. 여기는 이제 이런 정도인데요. 저쪽에 그 회룡 거기 탐방 지원센터 지나서 보루 올라가고 이런 데는 또 꽤 올라가야 됩니다. 꽤 힘들 겁니다. 거기는. 안녕하세요. 이런 구간도 보면 그 이렇게 사실 이렇게 조성을 안 해도 될 텐데 이제. 일종의 그 뭐라고 하더라? 그 뭐 무장의 통로인가? 뭐 그런 것도 겸해서 또 이렇게 운치 있게
네, 조성을 했죠. 여기서 뭐 계단 같은 걸 이용하면 바로 내려가게 될 길을 만들어도 될 텐데, 네, 이렇게 좀 걷기 편하게 네, 조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차가운 공기 마시면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의정부가 고향이라든지 여기서 생활한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사생활적인 차원에서 생활한 적은 없고요. 이제 여기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한 적이 있고요. 예, 정식 직업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만 해도 아주 오래된 날은 아니고 이제 그 훨씬 전부터 근무만이 제 연고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좀 연고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의정부가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강남하고 강남 쪽 방향으로 더 이렇게 좀 그 부가 축적이 되고 고급 직업들이 그쪽으로 더 몰리는 통에 이제 북쪽으로는 좀 저평가된 서울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좀 저평가된 감이 있죠. 매우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옛날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강남하고 비교하면 강남 쪽 예를 들자면 뭐 과천이나 분당이나 뭐 그런데 비교한다면 매우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죠. 네. 제가 이제 앵글을 이제 좌측 우측으로 돌리는 것은 이제 저쪽에 반대 방향에서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다 짐작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네, 이게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 의정부 시청 어디 무슨 단지 구간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네. 요즘은 뭐 강북도 아직도 중요하긴 한데 대부분 다들 그냥 어떤 그 서열 개념으로 강남 접근 네, 편의성 위주로 이렇게 서열이 매겨지듯이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글쎄 요번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GTX인가 뭔가 그게 생기면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이제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게 됐죠. 예, 의정부시가 벌써 인구가 40몇만 걸로 알고 있고요. 의정부시 북쪽으로 이제 양주 쪽으로 계속 시가지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여간 남쪽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에너지가 좀 아무래도 조금 좀 떨어진다고나 해야 되나 뭐 네, 여기서 이제 크게 여기 가장 그 둘레길의 가장 북동 쪽의 극점을 지나서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예, 의정부 시청에서 여기 구간 지나고 여기서 고속도로 수서순환로를 지나서 여기 이제 고속도로 옆을 이렇게 같이 걷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해룡탐방지원센터가 여기 또 하여튼 가야 되네. 아 여기서 지나는 거야 여기서. 예, 둘레길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나는 거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의정부 시청 그 단지 뒤를 걷는 구간이 끝났네요.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 고속도로 순환도로 고속도로를 지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지날 때는 크게 별다른 건 없으니까 동영상 촬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